모든 식물들이 바쁘게 살아가다 잠시 쉬어가는 겨울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잠을 자는가 하면 어떤 식물들은 추위 속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기도 하고 풀로 이루어진 초본성 식물들은 씨앗을 퍼뜨려 할 일을 다한 뒤 생을 마감하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식물다큐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한겨울의 식물들은 뭐하고 살지? 라는 주제로 공원이나 들녘의 식물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창하고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무들이 이제는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을 덩그러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상록수들은 아직도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네요. 그럼 각각의 나무들을 찾아가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나무인데 아직도 당당하게 푸른 잎을 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소나무도 잎을 떨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11월 말에 촬영한 영상으로 가지 아래쪽에 있는 붉은빛의 솔잎은 작년 봄에 도단한 잎으로 탈색이 되면서 낙에 비치고 있는 중이며 위쪽에 녹색의 잎은 올해 봄에 도단한 잎으로 내년 가을에 낙엽이 되는 것으로서 소나무 잎은 2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잎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항상 잎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또 다른 비밀은 열매인 솔방울이 3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작은 열매 같은 것은 올봄에 태어난 솔방울이고 조금 크며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작년에 태어난 솔방울이며 갈색으로 보이는 재작년에 태어난 솔방울은 벌어진 틈으로 씨앗이 빠져나간 솔방울로서 할 일을 다하고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의 다복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송악입니다. 송악은 상록성 덩굴식물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로 담장나무라고도 하며 남쪽 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서울에서도 종종 보여지는 나무입니다. 송악은 다른 나무들과 달리 10월부터 11월, 즉 늦가을에 추워지는 계절에 꽃이 피는 식물로 11월이 되면 작고 귀여운 황록색의 꽃이 모여 피는 게 아름다우며 현재는 꽃이 지고 작은 열매들이 달려있는 상태로 겨울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날이 따뜻해지는 내년 4, 5월이 되면 열매가 검은색으로 둥글게 익습니다. 보이는 것은 백목련입니다. 백목련은 봄에 6개의 꽃받침과 3개의 꽃잎으로 꽃이 피는데 꽃받침과 꽃잎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9개의 꽃잎으로 보여지며 공원 등에서 조경용으로 심는 것 대부분은 목련이 아닌 백목련입니다. 꽃의 향기가 강하고 목련보다 꽃이 크며 뒤로 젖혀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진 후 잎이 나오며 꽃잎이 떨어질 때는 변색이 되고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꽃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백목련 모습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봄에 필 꽃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쭉한 꽃눈은 겨울철에도 계속 커지면서 부풀어 올라와 봄이 되면 꽃눈이 벌어지면서 꽃이 핍니다. 이것은 여름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백목련은 보이는 것처럼 여름부터 꽃눈을 만들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필 꽃으로 이새를 준비하는 정말 부지런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남천입니다. 남천은 상록성 키 작은 나무로 꽃과 열매, 잎, 단풍이 모두 아름답고 키가 크지 않아 실내에 식재하여도 잘 어울리는데 요즘 공원이나 도로가 수병용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으며
빨간 열매는 사랑의 열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추위에 약해 중부 이남에서만 자랐으나 요즘은 서울에서도 일부 월동이 가능하여 조경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요즘의 남촌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단풍이 들어 가을이나 초겨울이면 낙엽으로 떨어지지만 남촌은 상록성이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겨울에도 붉은 단풍을 자랑하고 있어 삭막한 겨울을 멋지게 수놓는 나무입니다. 보이는 것은 갈대인데요. 갈대는 하천이나 강의 하류, 뻘이 있는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식물로 꽃대의 줄기가 갈색이며 대나무처럼 생긴 마디가 있어 갈대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꽃은 갈색의 헝클어진 머리칼처럼 생겨 머리를 감지 않은 머슴의 산발한 머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녹색의 어린잎 가운데에 맥이 선명하지 않아 억새와 구별되고 서식 장소의 특성상 줄기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의 갈대 모습인데요. 잎은 갈변하여 사그라들고 있지만 뿌리는 살아있어 내년 봄에 다시 새싹이 올라오며 곧게 서있는 꽃이삭은 바람에 하나둘씩 떨어지지만 내년 봄까지 지키고 있어 황량한 겨울 들녘을 조금이나마 꾸며주는 식물입니다. 보이는 것은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는 국화과의 열애살의 초건류로 구절초, 벌개미추와 함께 자주색으로 꽃이 피는 들국과 삼형제로 통하는 식물로 산기슭이나 농촌의 들길 등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 양지나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하천 등에서도 많이 보이는 꽃입니다. 하나의 줄기가 올라와 여러 가닥의 꽃줄기로 나뉘어지며 7월에서 10월에 걸쳐 피는 꽃은 꽃줄기마다 한 개씩 꽃이 피며 줄기가 가늘어 꽃이 필 때면 땅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라는데 가장자리의 혀꽃은 자주 피지지만 중앙의 통꽃은 노란색으로 가을의 들판을 수놓는 꽃입니다. 요즘의 쑥부쟁이 모습인데요. 멋진 꽃을 자랑하던 쑥부쟁이도 이젠 화려함을 내려놓고 초라한 모습으로 추위 속에서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는 모습에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고 애처롭고 짠해 보이는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한겨울의 식물들은 뭐하고 살지? 라는 주제로 공원이나 들녘에 있는 식물들의 현재의 모습과 각자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추운 겨울철이라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꽃과 열매를 맺고 있는 식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등 각 식물마다 계획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도 계획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